고난 중간에 예수의 행적을 볼 때 어저께 어제가 첫째 날이죠. 주일날 개선의 날입니다. 개선. 예수님 낙위 타시고 입성하셨죠. 마태 21장 1절부터 11절과 마가 11장 1절부터 11절, 누가 19장 29, 40절,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이게 어저께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오늘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둘째 날이에요. 월요일 날. 어제는 개성 장군이 입성한 날이죠. 만왕의 왕이. 오늘은 구원의 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힘 있고 권위가 당당합니다. 왜? 말씀 한마디로 사망의 명에서 호출한 분이야. 야 무화과야, 너 오늘부터 사람들이 영원히 너한테는 열매 안 따먹어. 말씀 한마디에 뿌리까지 바싹 말라 꼬드라지지 않으세요? 생존권까지 그냥 거두가는 거예요. 오늘. 근데 두 번째는 뭡니까? 성전. 예배당에 와서 사람 하나도 없지만은 여기 왔다간 수천천만 명이 왔다간 거 다 아시는 예수님이야. 요한복음 2장 24, 25주 말씀 봐도 예수는 사람한테 증거받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한테 묻지 않아도 예수께서는 다 아시는 분이다. 그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만 봐도 심장 피부까지 살피고 하시는 분이야.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그날 갈 때까지 우리의 행적을 다 아시는 분이야. 그래서 빛 가운데 보선봉같이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빛 가운데 보선봉같이 드러난다. 시로원에게 하나도 가릴 거 없어 보세요. 남자 여자 부끄러운 거 다 보이는 거야. 몸에 흉하게 생긴 거 다 보입니다. 벗게 되면 것이 우리 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메네메네 되길 우바로신, 내가 너 달아보인 거나 너 부족하다. 너는 오늘 밤에 돼진다는 거야. 베스살 왕의 달리엘 선자 예언대로 그날 밤에 죽어 자랐어요. 달리엘 선자가 말씀할 때 회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교만했어요. 내가 왕인데. 오늘은 군의 날, 군의. 참 이날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사망한데 호령하니까나 사망이 나사를 붙잡고 있다가 탁 놔주는 바람에 나사로가 나온 거 아닙니까? 나인성 과부 누가 7장 말씀 볼 때에 청년아 일어날 때 관 속에 있던 그 청년이 일어난 거 보세요. 회당장 나이외의 딸 12살 먼 처녀입니다. 외동딸이에요. 죽어 따곡이랑 피리 부는 사람을 데려가 난리 보수치는데 주님 딱 보시고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니까 비웃었다. 죽은 지 오래된 거야. 달리다 그만이거나 소녀냐 일어나라. 달리다 그만 아람방은 아닙니까? 아람나란 말이야. 일어났어요.
그 권세 능력이 있는 예수께서 밥을 미치 못 잡수고 베다니에 쉬시고 아침 일찍 미면 시간에 사랑하는 제자 눈도 뜨지 못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시장에서 열매 있나 바라봤더니 열매 하나도 없어. 이런 배신자가 어디 있어? 유월절 열매 맺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 예수님은 완전히 사람이자 완전히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겸해서 오신 분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히브리 4장입니다라고 기록되었습니까?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다 기록되었습니다. 이게 뭐가 저준 뭐냐? 수많은 선자들을 이스라엘 땅에 보냈습니다. 권고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자 그랬죠? 사배부터 부지런히 보냈어요. 가르쳐 줬습니다. 예언해 줬습니다. 때를 대줬습니다.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종을 욕지가리 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또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저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은 너희들도 이렇게 망한다는 것을, 멸망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럼 제가 옛날 얘기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죄진 거 회개해야 될 텐데. 그리고 회개 안 해요. 시간만 지켜질 겁니다. 그 예비당 청소, 성전 청결, 그 타락한 교회, 타락한 교인들, 타락한 교회, 그걸 전부 다 깨끗이 청소하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너희가 성령님이 구할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계 다 취해도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본래 창조의 원리가, 창조의 근본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계시게, 하나님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모시라, 하나님 붙잡아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럼 내가 가까이 가겠다. 내가 너 안에 있고 너희들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으면, 기도하면은 내가 제까닥 즉시 내가 응답하겠다.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시는 하나님 말씀, 예수 말씀이죠. 영생의 진리 말씀이죠. 성령의 말씀 속에 모셔놓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저주, 마태 21장 본문 18, 19, 마가 11장 12, 14.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 그 무화과 아닙니까? 그 나라가 우린 무궁화죠. 일본 사쿠라고, 중국은 녹당이야. 각 나라마다 꽃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올라가지 사오면서 그저 마음 편하게 말씀 듣고 계시지만은 뭐 낫자 없습니다. 영나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볼 때 회개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는 그 지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입질을 그냥 뭐 수없이 하고 그저 남자 가라치고 여자 가라쳤지만은 그 철두철미하게 가슴 아프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면은 내가 동에서 서 먹은 것 마찬가지로 나도 깨닫지 못한 바람에 네 주당금 장등 뒤에다가 던졌다. 그러면 사람의 눈이 앞으로만 보게 되어있지 그 장등이 보입니까? 그게 완전히 없어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죄진 것이 그 나라 가서 그 묻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 다 지웠어. 그 나라 가서 아차 소리 하지 말고 이 고난 중한테 우리는 뭐가 나무 저주와 예수께서 성전에 가져서 그냥 그 지지분하고 똥내나고 그냥 짐승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가 장사꾼의 집합소, 도둑놈의 사기꾼, 강도들의 그런 궁혈 속을 댔으니 예수께서 노하지 않겠어요? 채찍을 만들어서 쳤습니다. 백으로 쳤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배고프다. 그 예수의 인성이죠. 사람이니라. 주인이 구할 때 내놓아야죠. 주인이 직접 가셨는데도 주인을 몰라보는 그 무화가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무성한 잎사귀만 그냥 충만하고 열매라도 없다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예수 이 땅에 보낸 것은 예수 믿고 죄산 받고 모든 생활에 열매를 맺으라고 말이야. 생활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 불쌍한 자 도와주는 또한 자비의 열매. 이 성경에 한두 군데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 신앙의 즉 믿음의 열매를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돌 하나도 돌을 쳐먹지 않고 너 자식들은 그냥 태정에 맺힘을 당하고 예수님 예언한 다음에 40년 후에 그것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로마 디도 장군이 수십만 명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죽은 백성만 110만 명입니다.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들 뱃속에 있는 애까지도 다 칼퇴으로 죽였으니까라. 그래도 불질리고 예수를 죽일 때 그랬죠? 유월절에 강도 놔주는 게 있었는데 빌라도가 예수를 선방해 주랴 강도를 선방해 주랴 그러니까 강도를 놔달라고 했죠? 이방 재판관이 빌라도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악질이 어디냐고 말이야. 나는 예수한테 뭐 죄도 찾지 못했다. 더 예수를 보시면서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이렇게 백성들이 아우성 치고 소리 지르는 것을 네 귀를 듣고 있자냐 말이야. 덤벼라고 말씀했습니까? 빌라도요, 예수 죽은 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주었다 그랬죠. 자기네가 입방을 찍은 거, 자기네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예수 죽은 피를 돌려주셔. 40년 후에 독일이 2차 전쟁 때 600만 명 죽인 거, 이게 자동이고 우연인 줄 압니까? 저주를 받아 멸망을 자천 그 민족들이야. 오늘 아침에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회 때 성전 청소, 성전 심판, 성전 판결, 성전 검열 조사 두 번 했습니다. 공생회 출발 때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잘 들으세요. 유월절 날이라든가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 세 번 있죠. 유월절 8월 해방기념 마찬가지죠. 그리고 맥주절, 그 다음에 가을에 수상절, 추수감사절이죠. 20살 넘은 남자들은 여하튼 속이 썩고 괴롭고 시험 들어도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소철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에서는 집에서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끌고 올 수 있지만은 수백 리 수철길에서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근데 예수 당시 때 우리가 외정시대 36년 동안 일본 나라인데 참 이렇게 모든 주권을 뺏겨가지고 정말 그 통치 밑에 있은 거 아닙니까? 이제 어때 화폐 쓸 수가 있어요? 일본 초량피아 덴노이카 얼굴이나 일본 사구라 같은 그린 또한 돈이라든가 그거 토용된 거 아닙니까? 이전 때 돈 내놔야 받지도 않아. 그런데 예수 당시 때는 가이사 화상이 걸려있었습니다. 돈에 우리 돈에 율곡이라든가 세종대왕 이게 화상이 있듯이 로마 나라의 데나리온입니다. 돈의 명칭이. 그때는 다 그걸 토용했어요. 가져왔는데 당시 제사장들, 오늘날 말하면 장로, 목사, 신학교 교수 이따오들이 이것들이 이제 또 교인들의 피를 또 빨아먹고 껍데기를 벗겨먹는데 우단 수석장관이 로마 화폐 물건 사서 가져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 제사 제물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순진한 교인들은 수강하지 모양으로 눈만 꺼벅꺼벅 하고 있다가 그 말이 진지한 줄 알고 그냥 델라리온 가져왔다가 딴 데 사오면 하나님이 받지 않아. 그 대주사장님 어디서 사오니까 여기에 교회 성전에 맞췄냐. 이것들은 딴 데서 싸게 사가지고선 배받아 처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나리온 가져오게 되면은 유대인 나라 내기 20장에 27장에 있는 말씀 하더라.
세계를 그걸 만들어가지고 바꿀 때 내가 10원을 바꾸면 돼. 9원 주고 1원을 띕니다. 대단위원 너마 황제 화상 고려 있는 걸 주면은 세겔이라고 하는 세겔 그 돈을 바꿔주는데 10원 내는데 9원 주고 1원 뛰는 거예요. 이렇게 폭리해. 또 재물을 비싸게 받아먹고 그 사다 몇십 리 밖에 몇백 리 밖에서 오다가 예루살렘 외곽지에서 전혀 흠이 없는 재물을 사가줍니다. 그 전부 다 불합격이야. 다시 상고 가서 물러야 돼. 물르면 가만히 있어 장사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짓을 해서 어대비 지역마다 가족이 되면 못하니까 그냥 에? 다시 말하면 구르동 구르동 어대비 노본동 가서 노본동 철산역 철산동 다 한꺼번에 가주셔 해가지고 짝대기 갖다가 딱 걸어놓고 통과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통과 또 열 번째는 또 하나 또 세금 뛰는 거야. 11조 뛰는 거야. 이런 짓을 해서 이런 짓을. 그리고 성전 바깥에서 장사가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는 예배당 안에까지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기도 소리가 납니까? 말씀을 강론한 말씀 선포가 있습니까? 예배의식이십니까? 그러니 이 물욕주의, 조건주의 이것들이 그냥 판을 치고 잘못하면 너 지옥이다 그러면 교인들이 지옥 가지고 덜덜덜 떨고 말이죠. 그 여러분이 똑똑히 하셔야 돼.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장 보세요. 어디까지 끌고 들어왔나? 이게 오늘이야 오늘. 오늘 예수님이 다 뒤집어 팔라치고 채찍 슈르치고 내쫓고 오늘이야 오늘. 이런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교회 나와야지 아무리 세상에 바빠도 다같이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서부터 22절까지 시작. 다시 한번 14절 시작. 그만 어디 안에서? 알았죠? 똑대가 나야 돼. 성전 바깥에서 해야 될 장사를 갖다가 성전 안에서 이러한 세상 말하면 이게 도대체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의뢰받는 장소 갔다가 소와 말과 또한 짐승 새끼 비둘기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 외양간이야 외양간 짐승의 속을 위해서 다시 한번 14절 시작.
아버지 집은 기도한 집이야. 그런데 말소리, 양소리, 소 우는 소리, 비둘기, 예? 우는 소리. 한심하죠. 공생의 마지막입니다, 오늘도. 마태 21장 12, 17절이죠. 예, 주님 공생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바치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는 죽어서 제물되지만은 소와 양이나 비둘기가 살아서 교회에 오게 되면은 제물이 아닙니다. 외양간이에요, 외양간. 그래서 육신과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는 거야,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롭게 탄생됐다. 그 갈라디아 2장 27절 말씀이 거짓말이요? 우양이 죽어서 피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지만은 산 짐승은 성전을 더럽힙니다. 교회를 망쳐! 참 기가 막히죠?